분이 계시나. 그렇게 싶네요. 미국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죠? 7년이요.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1학년까지 내가 이제 봐줬죠. 네. 운전하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제 같이 셋이서 맛있는 거 먹고. 그때 소원을 풀어주신 거군요. 그렇죠. 딸의 소원을. 네.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? 네. 다시 돌아온 네. 엄마. 그럼요. 그럼 그때 남편분은 뭐 하셨어요? 우리 남편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서울 와서 네. 놀러 왔다. 네. 우리 남편은 좋아. 뭐 그렇잖아요. 한 사람이 벌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. 대개가 돈을 벌면은 네. 아내는 쓰게 돼 있잖아요. 네. 그럼 아내가 돈 많이 벌면 또 남자가 쓰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렇지. 뭐 더군다나 요즘 세상에 누가 먼저 돈 버느냐는 여자가 똑똑하면은 남자가 외조를 하고 그럼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.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구나 이래야지. 예. 그렇게 사 그렇게 그래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. 저 세 번째로 넘어갈게. 이거 아니 진짜, 이거는 예. 임미숙 씨 좀 일어나서 이런 방송을 똑바로 좀 보고 임미숙 씨가 돈 번다고 예. 아끼지 말고 남편 뒷바라지 빡빡 해주고 예. 아유 멋지십니다. 네. 아유, 자 이제 아내분들도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은 미장 운동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래요. 자 이제 마지막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치매 남편 병수발을 5년 동안 아유, 직접 하셨어요. 저는 괜찮지만 그렇게 치매 든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. 우리 남편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러던 남자인데 들어오니까 애기예요, 애기. 그러니까는 애기가 어른이 돼서 어른 주름이 생긴 애기가 돼서 죽은 거예요. 뭐 그런 차이니까 아무치도 않죠. 뭐. 근데 우리 아들이 잘했죠. 우리 아들이 수발을 5년 전에 딱 장가 보내려고 나왔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네. 우리 아들이 수발을 너무 잘했어요. 나는 요양원에 보내고 싶었거든요. 예. 네. 근데 우리 아들이 노하더라고요. 내가 다 할 테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라고. 그래서 밤에 내가 촬영하고 가서 이제 대변 이런 거 싼 거 이렇게 칼라를 엄마 내가 할게요 이러고 집에 탁 가서 아휴, 너무 신통하네요. 그러니까 또 그런 복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. 그 이제 편찬을 쉬고 나서 하신 연극이 또 네. 이제 전국 공연도 하신다. 네, 지금 선녀 씨 이야기가요. 이제 전국 투어를 다닐 거예요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, 선녀 씨 이야기 좀 투어 가면 꼭 와서 구경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. 네. 네. 아무래도 저 완전히 다 돌아오신 건 아니니까요. 네. 몸 관리 잘 하시고. 그럼요. 그래야죠.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모습으로 또 그럼요. 시청자들께 다시 감사합니다. 좋은